안녕하십니까. 12월 15일입니다. 오늘도 선물이 빠졌다가 다시 반등하는 모습입니다. 저는 콜 395를 4.58 11시 40분, 47분 정도에 매수 시작해서 11시 59분에 4.60에 팔고, 다시 4.55에 사서 4.63에 팔고, 그다음에 4.70에 팔고, 다시 4.64에 사서 4.69에 팔고, 또 4.78에 팔고, 그리고 풋 377.5를 370에 매도하고, 3.63에 7분 후에 매수해서, 오늘 이렇게 수익을 좀 냈습니다. 보시기에 수익이 너무 적다 하시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두 개를 사거나 아니면 아예 10개를 팔고 사고 할수 있다는 있는 자금이 있다면은 수익이 두 배가 될 수도 있고 10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. 반면 손해가 또날 수도 있고요. 제가 부탁드리는 거는 홈런을 칠 생각 하지 마시고 안타를 자주 치는 게 중요합니다. 버는 것보다 손해 안 본다는 게 가장 중요하지요. 감사합니다.